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나영희가 신혜선과 박시후의 관계를 알게 됐다. 7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노명희가 서지안과 최도경의 사이를 알고 서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서지안은 노명희를 마주쳤다. 노명희는 서지안에게 지안아라며 반가움을 표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함을 드러냈다. 노명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는 서지안의 말에 네가 왜 그런 걸 하냐? 내 말 때문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라면 어디든 취업해라.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며 말했다. 이어 너네 엄마 가게에서라도 일하지 그랬냐고 말해 서지안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후 서지안은 엄마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서 엄마를 발견한 서지안은 왜 아직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며 화를 냈다. 이어 이 가게는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지안의 엄마는 새로운 점주 올 때까지만 하기로 했다. 그 집에 널 보냈던 이유는 네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지안은 아직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며 돌아섰다. 쉐어하우스로 돌아온 서지안은 최도경을 만났다. 최도경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지안은 길에서 마주친 노명희를 떠올리며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이내 서지안은 다시 최도경에게 돌아와 프레젠테이션을 도왔다. 최도경의 향하는 마음을 부딪힐 수 없었던 것. 서지안과 최도경은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쉽지 않았다. 최도경은 훌륭한 실력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지만 혜성그룹 시절의 시간을 설명할 여력이 없어 결국 쓴맛을 봐야 했다. 최도경은 말씀드려도 알지 못할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고 얼버무려야만 했다. 최도경과 서지안은 빵집 부부의 결혼식을 위해 꽃을 사러 함께 갔다. 서지안은 아침 일찍 운전하는 최도경에게 계속 잠이 부족했지 않냐? 내가 운전하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최도경은 서지안에게 꽃을 선물하며 이건 저번에 PT 도와준 값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도경은 서지안에게 날 좋아한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숨기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서지안은 28년 살면서 터득한 노하우인데 그냥 알려드릴 수 있나라고 말하며 장난을 쳤다. 강남구와 선우희의 결혼식이 진행됐다. 이에 선우혁과 서지안, 서지수는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선우혁은 자신을 자꾸 피하는 서지수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며 물었다. 이에 서지수는 서지안을 쳐다본 뒤 밖에서 만나보니 별로라서 난 좋아하던 남자랑은 친구 못한다며 말하고는 뒤돌아서서 울었다. 한편 무명희는 서지안과 최도경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노명희는 과거 최도경이 서지안이 진짜 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던 과거를 회상하며 둘 사이를 떠올렸다. 이어 민 부장이 최도경에게
서지안의 짐을 맡긴 적이 있다고 덧붙여 노명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이에 노명희는 서태수를 찾아가 서지안을 찾았다. 서지안이 집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노명희는 서지수에게 서지안의 행방을 묻기도 했다. 노명희는 결국 서지안을 찾아냈다. 노명희는 서지안에게 우리 도경이 집 나가게 한 애가 너였구나.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쳤구나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현했다. 이어 그 엄마의 그 딸이다. 딸로 들어와서 팔자 바꾸려다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찾았냐며 경고하는데 그 입에서 한 번만 더 거짓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 서지안을 몰아붙였다. 이에 서지안은 저는 최도경과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지안은 아무 사이 아닌데 집을 나온 최도경 씨를 이해할 수 없다. 해성가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다며 말했다.